워스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,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사실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시기를 많이 놓쳤어요. 그러다가 아예 잊어먹었던 적도 있었어요.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오늘 좀 영상을 뭐 찍을까 생각해보다가 이거를 잊어먹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다닥 영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세팅을 딱 마쳤는데 한국어 자막까지 추가된 영상이 떠가지고 야 이거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야겠다라고 싶었습니다. 한 달 전쯤에 공개된 16T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있죠. 노이델 랩댓이라고 여기 되어 있던데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리얼 라이프 리얼 랩이라고 영어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. 가사가 보면 굉장히 건설적이고 굉장히 착해요. 뭐 영어로 표현하면 뭐 do the right thing? 약간 이런 거 같아요. 우리가 굉장히 힙합 래퍼들이라는 랩스타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좀 멋있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하지만은 우리는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고 법을 준수하면서 우리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좀 굉장히 계몽적인 가사를 낳고 있습니다. 사실 16T가 이런 가사를 쓴 데에는 좀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추측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뭐 미국 힙합 가사들 보면 뭐 갱스터 랩 이제 그 길거리 후드의 삶을 표현한 랩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세고 강하고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들에게는 뭐 AK 뭐가 있고 막 약간 뭐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. 굉장히 자신을 굉장히 좀 강한 이미지 그리고 러프하고 터프한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거친 가사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미국에 속해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 뭔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공인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16T는 자신이 유명세를 이제 얻게 된 랩스타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는? 어떻게 보면은 도덕책? 도덕 교과서 같은 그런 곡 같기도 해요. 가사만 보면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트렌디해서 사실은 저는 이 곡이 처음에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는데 너무나 감각적인 연출 때문에 저는 이 곡을 굉장히 많이 살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스페이스 피컬즈 레이블에서 나오는 뮤직비디오들은 일정 퀄리티 이상은 다 보장하는 영상들이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. 확실히 스페이스 피컬즈 입단하고 나서의 16T의 음악적인 바이브 영상의 퀄리티 뭔가 전체적인 레벨 같은 게 굉장히 상향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. 예, 어찌됐든 좀 늦은 시간이긴 했지만 저는 이 곡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. 16T의 노이델 랩댓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야, 오케이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그 얘기를 항상 하더라고. No sight till I die. No sight.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고 있죠. 북부 지방의 래퍼들과 남부 지방 래퍼들이 어떤 경쟁 관계. 오케이. 다른 계급인 동네 약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확실히 그 동네별로의 어떤 그런 뭔가가 있나 봐요. 한국도 마찬가지예요. 사실 뭐 사람들은 모두가 다 똑같은 동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회적으로 뭔가의 그런 기준 아래 뭔가의 등급을 나누죠. 사실 이 곡은 이 미국 힙합 뮤비 같은 연출 때문에 더욱더 인상적이었던 미디어였어요. 아, 약간 그거지. 진짜 강자는 부드러움을 보여주는 거. Peace and love 이런 거 보여주는 거. 오케이. 약간 한국어 번역에 어색한 표현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.
여기 부분은 자막이 빠져 있다. 정직하게 번 돈, 평화로운 삶을 만드는 도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. 그쵸? 랩머니야말로 가장 정직한 돈이지. 허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. 어떻게 보면 가사가 굉장히 현실적이야. 내가 뭐 허슬러, 나는 멋진 스와거, 드리핀, like this, 나처럼,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가사인 것 같아. 아, 진짜 가족들인가 보다. 일단 성공하고 나니까 아웃핏도 달라졌죠. 전 신발을 많이 보거든요. 예, 리고엔스를 신는 섹슨티입니다. 되게 뭔가 거칠고 좀 정제되지 않은 가사를 보여줄 것 같지만, 예, 굉장히 가사가 도덕적이죠. 전 도덕적인 가사라고 생각해요. 욕도 없는 것 같아요, 이 곡의 가사에는. 네, 제가 뭐 베트남어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감각적입니다. 저한테는 평범하게 느껴졌던 곡이었는데 뮤직비디오의 연출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게 됐어요.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들을 되게 슬로우 모션을 걸어가지고 막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라던가, 16T가 혼자 흰색 옷을 입고 있는데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를 에버스 하면서 그 얘기를 막 경청하는 듯한 장면이라던가, 좀 이런 모습들, 미국 힙합에서 볼 수 있는 약간 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의 느낌들, 바이브들을 많이 갖고 온 느낌이라서 아, 이거 디렉팅이 굉장히 수준이 있다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허세가 없는 진짜 현실적인 가사의 어떤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나. 우리는 뭐 맨날 그 드리핑하는 래퍼들의 가사를 보면 뭐 발렌시아가 매장에서 얼마를 썼고, 롤렉스를 샀고, 벤츠를 샀고, 집을 샀고, 뭐 제트기에 타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가사, 그리고 자신의 어떤 정직하게 번 랩머니, 그리고 자신의 어떤 랩을 통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을 의식하는 듯한 어떤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위한 그런 가사들, 예,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. 아주 도덕적인 가사라고 저는 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, 아, 역시 스페이스 피컬즈 레이블은 뮤직비디오는 진짜 잘 만든다, 다시 한번 느끼고 갑니다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